기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볼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제 살려고 찾아봤어요. 또 법적인 처벌을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떠한 상황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나에게 많은 영향을 못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예, 그러면요, PPT면 돼요. PPT 아니라 JPG. PDF로 이미지. 여기에 이미지를 박아주실 수 있는 로고 같은 건데요. 할 수 있죠. 네, 이미지. 그걸 또 뭐를 넣어야 되지? 그거하고 뭐 저기 우리 그 우리 학교 정경 그거 zip 파일 있잖아. zip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 이제 저 장면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이쪽에는 줌을 켜는 거죠. 오른쪽에는 이제 여기 줌이 예,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 줌이잖아요. 이쪽에 줌 넣으면 그럼 선생님은 학생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 학생 얘기하고 있으면 알아서 다 되고 또 다시 설명하려면 이리로 가는 거죠. 이쪽에 파워포인트 들어가면 파워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로만 예. 그 다음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드려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카페24 같은 호스팅 업체에서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보는지 이렇게 자사물 운영 방법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면 어떨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여러분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실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1인 팀으로 시작을 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겪어온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들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커머스의 시장에 존재하는 플랫폼 몇 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우스를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우선 보시면요. 길게 멀리 보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일궈나가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몰은 자사몰입니다. 자사몰은 카페24, 고도몰 같은 호스팅 업체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 수정, 가격 변경 이런 걸 제한 없이 하실 수 있고요. 다른 쇼핑몰에 비해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용하기에는 좋은 몰입니다. 쇼핑몰에 비해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자사몰을 알리는 데는 좀 비용이 많이 들고요. 시간도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GS몰, 신세계몰 같은 백화점 또는 홈쇼핑 기반으로 만들어진 몰들은 종합몰이라고 불립니다. 종합몰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단가가 있는 상품들도 판매가 꾸준히 될 수는 있지만 제품 품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점하시고 싶어도 그런 절차가 조금 까다롭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몰, 신세계몰 같은 백화점 또는 홈쇼핑 기반으로 만들어진 몰들은 종합몰이라고 불립니다. 종합몰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단가가 있는 상품들도 판매가 꾸준히 될 수는 있지만 제품 품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점하시고 싶어도 그런 절차가 조금 까다롭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같이 누구나 와서 판매할 수 있는 몰은 오픈마켓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셜과 오픈마켓이 구분이 잘 많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같이 누구나 와서 판매할 수 있는 모른 오픈마켓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셜과 오픈마켓이 구분이 잘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장점들을 카피하면서 그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졌는데요. 여러분 혹시 처음에 티몬, 위메프 이런 소셜 미디어가 그 소셜 마켓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시나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잠깐만 타임세일 하는 거. 이게 소셜의 그 특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픈마켓에도 이런 거를 모두 다 그 진행을 하고 있죠. SNS 마켓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인스타그램 또는 네이버 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제가 정말 더 감명 깊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노하나 강사님. 네, 사실 올해 마지막 특강으로 노한나 강사님을 초청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마케팅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경험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내년을 시작하기 위한 뭔가 절실함, 절박함 그리고 어떤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긍정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노한나 강사님으로부터 그런 긍정 에너지를 지금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정말 마지막 특강으로 특강 연사로 초청드린 게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 수업과 관련해서 Q&A가 있으시면 퀘스천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할게요. 혹시 어려우시면 그 채팅에다가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가지고 네.